오늘도 네 가지 종목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 실적을 발표할 기업 두 가지 그리고 목표가 상향 조정 나온 리포트 나온 두 가지의 기업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기업은 현대모비스입니다. 오늘 실적을 발표합니다. 2분기 실적 예상치가 이제 소폭 하향 조정된 상황인데요. 차량용 반도체 수급 이슈로 납품 물량이 감소한 상황에서 실적과 주가가 모두 섹터 대비해서 좀 수익률이 낮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하나금융투자증권 측에서는 이 밸류에이션 는 싸고 하반기 실적은 좋아지고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일단 증권사 측에서는 현대모비스의 하반기 실적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하반기부터 긍정적인 변화가 진행될 것이다라는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전동화 모델이 출시가 되면은 판매가 정상화될 것이고 AS 부분의 외형 성장이 있을 것이다라는 코멘트들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건설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실적을 발표합니다. 일단 호실적이 조금 예상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빌트인 음성 인식기기를 이용한 홈투카와 카투홈 서비스를 하반기에 도입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대신 증권 측에서는 현대건설의 목표 주가를 6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일단 지난 상반기에 11조 원의 수주를 이미 달성을 했고요. 2분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수주 잔고가 벌써 70조 원을 넘어선 상황이라고 합니다. 주택 수주가 급증하고 있고 유가 회복 등의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코멘트들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인데요. 많은 분들이 최근 BTS의 퍼미션 투 댄스가 빌보드 1위를 차지했다라는 뉴스 많이들 접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좀 목표가 상향 조정 리포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37만 원대까지 상단으로 보는 목표가 상향 조정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위버스의 중장기 가치에 주목해야 한다라는 코멘트가 나왔는데 특히나 하반기에 이 블랙핑크가 위버스에 들어오게 되면 트래픽이 확대될 것이다 라면서 이 투자 의견이 좀 계속해서 상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2분기 실적은 컨센서스를 하회할 전망이다라는 이 코멘트들 나오고 있는데요. 이타카 인수와 관련된 일회성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라는 코멘트들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3분기부터는 BTS의 버터 앨범과 MD 등의 이 판매가 반영될 것이다 라는 투자 의견이 나왔습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타이어인데요. 최근 중고차 시장이 호황이다라는 뉴스 많이들 접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가 부족해지면서 중고차를 사려는 구매자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중고차를 구매를 했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이 타이어를 바꾸는 일이라고 합니다. 교체용 타이어 수요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특히나 교체용 이 타이어의 이유는 신차용 타이어보다 20% 높다고 합니다. 이를 토대로 현재 이 한국 타이어의 목표 주가는 7만 4천 원대까지 오른 상황입니다. 하반기에 가격 인상도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또 2분기에 실적도 호실적이 예상되면서 계속해서 주가는 급등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기업 살펴봤습니다.